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 이후 국회 법사위원들이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방향으로 국민의 검찰과 공정한 검찰을 꼽았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검증을 위해 대검에 방문한 법사위 여야 의원들. 뭐 특활비 배정 방식과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뭐 검증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5일 법사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음 날 대검 감찰부에 직접 특활비 조사를 지시해 위법성 논란까지 불렀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앞서 대검은 특활비는 집행 계획을 세워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3시간가량의 검증이 끝나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알렸지만 야당 법사위원은 수사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 7억 5천여만 원을 쓴 부분과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특활비 조사가 여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법사위는 감사원 특활비도 검증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검찰개혁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검찰의 주인이 국민임을 염두해야 하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